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복지TV 연중 캠페인으로 이동약자를 위한 취재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 빈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에는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곳이 존재해 제약이 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폭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일상생활에서 찾는 가까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건축법 개정 이후 건축물 용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반영되면서 용도는 유사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서 면제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증진법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시설에는 일반 기숙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형 기숙사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2007년 개정 이후 82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 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가까운 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방서, 방송국, 동물병원, 학원 등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폭을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들어온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장애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5%의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가진 국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야말로 이런 다양한 국민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그러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의시설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와 공공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한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